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점을 보시면서 네. 공수를 내려주시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과거의 공수가 아니고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과연 무당 선생님들은 어디까지 보이는 걸까? 좀 궁금해요. 그런 영역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네. 선생님 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오시는 손님마다. 손님마다. 오시는 손님마다 달라서. 네. 어떤 분은 이제 직업을 이제 전환을 완전히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직업이 현재 직업이 맞는지, 아니면 옛날 과거 직업이 맞는지, 그 직업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10년이나 20년이나 그 앞에 내다보는 게 확실히 보여주는 게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마음의 변수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직업의 변수가 많고 전환이 많고 오래 못 있고 막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미래가 딱 6개월, 8개월, 1년? 길어봤자 1년? 그러니까 대충 이 사람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근데 그 하나만 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면 하나 두 개 가지고 그런 분들 미래가 보여. 확 하고 할아버지가 알려줘요. 이 사람이 이렇다 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10수년을 같이 오신 손님들 분들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기 지금 간 내린지 얼마 안 됐을 때 손님한테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뭐 때문에 왔습니다. 왔습니다고 딱 앉았어요. 근데 이제 장사를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이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은 뭐인데 25년 동안 이건 해야 돼. 할아버지가 크게 되겠대. 이랬거든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인데 크게 몇 개를 탁탁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손님의 그거 포인트를 찍어준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이 아니라 다른 직업이었었거든. 네. 그래서 그걸 탁탁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손님분들은 초반 때 저를 보고 싶었던 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달에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면 더 가까워져서 자기의 앞날을 다 자꾸 물어보고 싶어서 오시죠. 사실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 아닐까요? 그쵸. 목적, 궁극적인 네. 목적 그쵸.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따로 빌어주고, 그리고 이제 초를 켜서 촛불 발언을 하면서 빌어주기 원하시죠. 근데 이제 원하는데, 제가 그걸 안 하고 있죠. 근데 전부. 네, 그 얘기를. 네. 자. 하고 있죠. 근데. 네. 네. 손님분들이 또 자기 미래의 여자, 남자, 그런 네.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저도 모르게 결혼의 운이 온 사람은 남자 얼굴까지 보여줘요. 아, 진짜요? 응. 진짜 저 때문에 결혼하시는 분 많아요. 저는 왜 이걸 이제 알았죠? 그리고 또 여자, 남자분들도 여자가 어떤 모양이 다 보여요. 네.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알았다고 그러면 아들이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네. 어떤 여자친구, 어떤 스타일, 어떻게 생긴 사람 딱 얘기를 해. 뭐, 맞아요. 그래요. 어머님들이. 그리고 그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 어떻게 사람 맞죠? 근데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귄 거는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그게 나와요. 운이 들어온 사람, 결혼 운이나 취업 운이나 아니면 자기 직업의 운이 들어온 사람들을 딱 보여주고, 뭐 이별수 같은 것도, 이별수는 미리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집안에 이별수면, 누가 죽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해. 그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의 불화가 있거나, 아니면 부부 간의 불화가 있거나, 뭐, 또 이제 형제지 간의 불화가 있거나, 그 이별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3, 4년 정도 미리 들어와요. 그래서 티격이 나요. 그러니까 이별이 들어왔다고 바로 이별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사별이나 아니면 좀 돌아가신다든가 그런 거는 한 3개월, 4개월이나 6개월 앞에 보여요. 미리 돌아가실 분은.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가실 분들이 있고, 아니 무슨 변수가 요즘에 현대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이 어느 날은 못 맞출 때도 있어. 근데 한두 달에는 가시긴 가셔. 네. 못 맞출 때도 있어. 그 달에 딱 맞았다고 못 해. 왜냐면 약이 너무 잘 듣거든. 그래가지고 어느 날에 그런 얘기할 때 내가 그래서 아니 왜 내가 죽은 사람이 보여요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그거 이제 찍고서는 이거를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찍고 나서 네. 왜 그 자리에 안 죽었냐고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아 왜 그러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거를 기다렸나 이런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이만큼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는 가는데 현대의학 의술이 얼마나 발달, 우리나라 최고거든 세계. 그러니까 좀 한두 달 그랬는데 나한테 막 따져. 나 그때마다 가슴에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보여줄 때는 그 운이 들어올 때, 네. 이별수가 들어올 때 미리, 아니 언제 이별, 그리고 뭐 저기 직업은, 아니면 뭐 취업은, 아니면 시험은. 할아버지가 보시 사람들마다, 손님들이 오시는 분들마다 운을 갖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네. 시험의 운이나 무슨 운을 갖고 오시는데, 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길게 볼 때는 20몇 년. 네. 근데 짧게 볼 때는 6개월, 3개월.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볼 때는 20, 30년. 그리고 애들 성향이 이렇습니다. 애기들. 그러니까 애기들 점점 안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애기들도 봐요. 네. 그 애기들 거 보고, 애기들이 이런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냐고 나한테 그래. 근데 그렇다고 애기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 애기들도 20년, 30년 걸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줘.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갈지. 네. 그러니까 대충 크게 보여줘요. 그리고 얘들 성향까지 다 보여줘. 어떻게 노는 것까지. 그래서 손님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가 길게까지도 봐주시나요? 그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네. 길게도 봐주시고 짧게 봐주시고. 왜냐면 손님들의 개인의 성향과 성격의 차이로 할아버지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일 짧게, 제일 짧게 보여주시는 거는 한 몇 시간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며칠? 며칠 뒤에? 아니, 며칠은 아니고 한 두세 달? 짧은 건 두세 달. 그러면은 선생님, 근데 그거 있잖아요. 다음 주쯤에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 전에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손님은 이제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그럼 길게는요? 길게는 한 25년, 30년? 30년까지 탁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뭔가 인생길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궁금하신 선생님께 여쭤보셨으면. 그러니까 애기들은 네. 잘 가르쳐야지. 잘 가르치면 그대로 성장하거든. 네. 부모님한테 보고 배운 애들은 크거든. 듣고 보고 생활이 습득, 생활 습관으로 크거든 애들이.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잘 가르치면 애들이 30년, 40년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렇게 길게 가더라고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송금하신 선생님의 자녀 교육 방법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